반갑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서기바다 낚시 서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치 이카메탈 2단체비를 만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작년에 한치 시즌에 한치 출조를 한번 갔었는데 이카메탈 작년에 폭 빠져가지고 올 시즌에도 이카메탈 낚시를 가기 위해 지금 벌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2단체비로 충분히 뭐 105마리라는 조과를 했는데요. 첫 출조에서 뭐 올해는 더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겠죠. 일단 2단체비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블로그에 이제 포스팅한 내용을 보니까 목줄로 카본줄 3호로 2단체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동영상 촬영이고 보시는 분이 보이기 쉽게 나일론 5호 핑크색 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중에 판매되는 채비는 길이가 대충 1m50입니다. 1m50이고 중간에 30cm에 뭐 핀돌이나 스네일 달려서 이카키스테나 뭐 왕눈이, 오빠이스테를 달아주는데요. 지금 대충 저 같은 경우는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30cm 되는 부위에 뭐 핀돌이나 스냅을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30cm가 되는 부위에서 이제 핀돌이나 스냅 움직이지 않게 손으로 잡아주시고 원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원을 만들면은 지금 두 줄이 겹쳐가지고 원이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겹쳐도 되고 이렇게 벌리고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벌린 거를 돌려야 되거든요. 이 매듭법이 그루퍼 로프라는 매듭법인데요. 유튜브나 인터넷에 검색하시면은 충분히 뭐 동영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두줄 잡은 데서 이렇게 두 가닥이 나눠집니다. 그럼 요거를 돌려줍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뭐세 번을 돌리셔도 되고 뭐네 번을 돌리셔도 되고 다섯 번을 돌려주셔도 됩니다. 본인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는 세번 돌렸습니다. 세번 돌린 상황에서 핀돌이나 스냅을 원 안으로 통과를 시켜줍니다. 통과를 시켜주고 요 매듭은 침을 발라줘야 됩니다. 지금은 나일론이기 때문에 뭐 조금 나은데요. 침을 발라주시고 그냥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좀더 세게. 카본줄로 하실 때는 힘을 너무 세게 주시면은 목줄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 스냅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거의 뭐 한치 채비는 끝난 거예요. 매니에는 이제 맨도레를 이용해가지고 목줄과 원줄을 연결할 때 채비를 쉽게 하기 위해서 달아주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갈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도레가 달린 부분에는 이제 여기 원줄이 연결되겠죠. 피압사. 그리고 맨 밑에는 이제 뽕돌 역할로 사용할 메탈리스트가 달릴 위치인데요. 조류가 많이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80g도 사용하고 60g, 뭐 57g 다양하게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드에 가서 뭐 제일 작은 56g부터 사용을 해가지고, 만약 물이 많이 가고, 옆에 이제 낚시하시는 조사님들과 채비가 엉키면은 또 서로 낚시도 못 하고 조금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그런 뭐 불편함을 줄이고자 저는 핀도레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그루퍼로프라는 매듭에 이제 제가 핀돌이나 뭐 스냅을 넣었는데요. 그럼 여기다가 이카키스테 넣어주시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맨 밑에 이제 핀돌이를 장착한 곳에는 이렇게 메탈리스트를 넣으면 됩니다. 이번에 데스페라도에서
문요지어 저가형 액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데스페라도라고. 그런데 데스페라도에서 메탈리스트까지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제가 포스팅을 했었는데 마산 25시 낚시점에 가가지고 놀러를 갔는데 메탈리스트가 입고가 되어서 저도 모르게 막 50개를 그냥 사재기를 한번 했습니다. 핀도레를 열어서 맨 밑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채비가 끝났습니다. 지금 위에는 이카캐스테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밑에는 메탈리스트. 메탈리스트가 봉도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카캐스테는 가볍기 때문에 채비가 물에 착수되면 스테가 위에서 떠서 내려오고 메탈리스트는 무거워서 쭉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이카키스테는 이제 조류에 의해가지고 떠서 뭐 액션이 가든가 할 거고, 그리고 낚시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뭐 선장님이 이제 뭐 수심 30m 아니 20m 어근이 보인다 하면은 뭐 베이트릴에 요새 수심 나오는 릴이 많습니다. 그런 릴을 하나 장만하셔가지고 뭐 이제 수심을 장하 20m권 내린 다음에 이제 무늬 오징어 팀넷 낚시하듯이 뭐 저킹을 2단 저킹이라든지 저킹만 주시고 뭐 한 3초에서 5초 기다리시면은 초리대가 위로 펴지거나 안 그러면은 이제 초리대 까딱거리거나 입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챙질 하셔가지고 그냥 랜딩을 하시면 됩니다. 채비는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매듭도 잘 됐고 간편하기 때문에 뭐 굳이 낚시방에서 비싸게 구입하지 마시고 뭐 내가 만들어서 쓰는 채비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뭐 채비는 완성입니다. 만약에 뭐 옆에 뭔가 꼬인다 그러면은 당연히 밑에 이제 메탈리스트를 올려줘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56g으로 사용해서 만약에 조류가 가기 때문에 뭐 채비가 이렇게 조금 쏠린다거나 일직선이 안 됐을 때는 과감하게 뭐 더 높은 그람수를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